지금껏 제가 제작해서 쓰던 채비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쭈꾸미 금어기가 해제되고 9월 1, 2, 5, 10, 13일 뭐 5번 중에 4번은 장원을 하고 한 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2, 3등 했던 그 채비를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호 나일론 대략 50cm 정도 커팅을 해주십니다. 커팅을 해주시고 절반으로 접으십니다. 절반으로 접어서 한번 구겨주시면 중간에 마킹이 됩니다. 지름 3mm 채비 구슬입니다. 한번 구겨서 마킹된 센터 부분까지 나일론 줄을 구슬에 통과시키고 한 번을 더 통과시킵니다. 마치 감듯이 한 번을 더 통과시켜줍니다. 마킹된 부분 가급적이면 중간에서 쭉 당겨주시면 한번 통과돼서 단단히 고정이 되겠죠. 물을 탈까봐 우려했던 그러나 그렇게 물을 많이 타지 않았던 천평 모양이 T자처럼 생겨서 T천평이라고 합니다. 원투낚시에 이용하던 건데 응용해 봤습니다. 길이가 7cm짜리 T천평에 한쪽 라인을 안에서 바깥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또 한쪽을 안에서 바깥으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양쪽으로 힘껏 당기시면 중앙에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어느 쪽이 위든 어느 쪽이 아래든 간에 정하셔서 채비용 파이프 지름 1.2mm 짜리 한번 통과시키고 약 20cm 위에 직접 고리를 만드셔도 되고 저는 12호 맨도레를 넣고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슬립 앞잡기로 한 번을 집어주고 뒤돌아서 한 번을 또 집어줍니다. 모노라인이 약해질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는데 모노라인 10호 정도면 두 번 집어도 터짐없이 잘 버텨줍니다. 나머지 라인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쪽이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도 1.2mm 파이프 슬리브 통과시켜 주시고 10호 핀돌을 통과시켜서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슬립 앞잡기로 알맞은 칸에 잔여 라인은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양쪽을 20cm 해서 중간에 이렇게 T천평을 넣는 이런 채비를 저는 올해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애자를 다루셔도 되고 몽크로스, 딤플봉돌, 애기풀이 이 녀석을 아래쪽에 이렇게 되면 봉돌 역할을 하면서 애자 쭈꾸미엔 당연히 좋겠죠. 시인성 때문에 검은색 라인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평에 직접 연결을 하는 겁니다. 팔자 매듭. 달봉이네 채널에 있죠. 저는 실제 사용은 검은색 라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인은 깔끔히 정리해 주시고 단차 위에서 20cm 정도니까 30cm에서 60cm까지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다는 핀돌에는 12호 핀돌에 정도 저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났죠? 대략 30cm에서 60cm까지 애기를 하나 다루시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9월 하순에서 10월로 넘어가면서 쭈꾸미 출조를 해도 갑오징어까지 섞여서 같이 나오죠. 덩어리 녀석들도 나올 때가 있고 작지만 마리수로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 시즌까지 합쳐서 저는 감히 최고의 채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날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애자든 이런 뭐 애자 형태의 봉돌이든 어신을 느끼시고 챔질을 하셨는데 팍 챔질을 하시면 목줄이 이 녀석과 같이 훅이 엉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있더라도 드뭅니다. 목줄이 길어서 채비를 회수했을 때 공중에서 엉키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물 속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엉키지 않습니다. 챔질을 저는 좀 강하게 하는 그런 편이라서 T천평이 없을 때는 챔질을 합니다. 안 엉키죠? 또 챔질을 합니다. 엉킵니다. 그 문제가 가장 컸었어요. 육발낚시라든지 그런 거 하면 안 엉킵니다 뭐 하시는데 엉킵니다. 이 녀석은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애자가 육발낚시만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채비가 간결한 게 좋지 이런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을 탈까봐. 그런데 1, 2, 5, 10, 13일 해보니까 물을 많이 안 탑니다. 물 유속도 빨랐어요. 이번에 대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신 파악하시기에는 정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지금껏 제가 제작해서 쓰던 채비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이런 형태의 봉돌을 써보는데, 작년까지는 갑오징어 낚시를 하면 그냥 봉돌을 했는데 릴링을 하다 보면 물컹 묵직해서 딸리 올라와요.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곧바로. 그건 봉돌에도 분명히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봉돌을 잡고 바로 놓치거나 뭐 그런 녀석들이겠죠. 그래서 올해는 갑오징어 포인트에서도 이 봉돌을 써볼 생각입니다. 이 훅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 훅이면 훅이 한 개, 두 개 펴질지언정 아마 탈출을 왕왕 잘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지채비를 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녀석은 한 바퀴만 돌렸습니다. 양쪽을 약간 벌리시고 약간 힘을 주셔서 중간을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서 내가 이동하려고 하는 쪽, 이쪽이네요. 이쪽.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살짝만 하면 풀리겠죠. 이렇게 하셔서 아래쪽으로 올리고 싶으시면 위쪽을 더 감으시면 되는 거예요. 위쪽을 더 감으시고 구슬을 잡고 위쪽으로 구슬과 점핑을 잡고 위쪽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이건 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죠. 하시고 당기시면 아래로 내려갔죠? 처음보다. 그러면 라인이 구겨지지 않느냐. 구겨지면 어때요? 이 구겨진 건 물속에 봉돌이 충분히 펴줍니다. 그리고 이 구겨진 라인 때문에 갑오징어가 안 잡힌다?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T1000평 길이 7cm짜리에 지름 3mm짜리 이 녀석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노라인 10호면 한 번만 통과해도 위아래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채비까지 교체해서 아니면 다시 묶는 그런 번거로움을 좀 덜어주면서 단차를 조절할 수가 있죠. 구슬을 약간의 힘만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내린다든지 위로 올린다든지. 그리고 구겨졌으니까 약해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노라인 10호는 그렇게 쉽게 터지지 않습니다. 밑걸림에서 당긴다고 해서 이 정도 구겨짐으로 그렇게 쉽게 터지는 라인이 아니에요. 저도 이것저것 채비를 만들다 보면 카피도 하고 흉내도 내보고 개선도 해보려고 하고 이런저런 채비가 합쳐져서 새로운 채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봉이는 올해 저런 채비를 만들어서 저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자 말 참 많았죠. 작년도 재작년도 3년 전에도 계속 애자에다가 지렁이 강아 썼어요. 저는 꾸준히 써왔어요. 저는 이 채비가 제일 좋다 이런 말은 웬만해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 채비는 자신 있습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그 채비의 최강입니다. 뭐 다른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만들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